우리 애들이 무릎 아래 살 때 슬아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귀여워요. 그랬던 시절 다 있어. 때만 해도 늘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렇죠? 근데 요즘 어때요?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슬슬 개그를 이어간다. 이미 대한민국이 다 아는 개그.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뭐다? 중이다. 그런데 그 옛날 얘기라. 초사.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이제부터 무서워져. 그리고 엄마가 무슨 얘기해도 째려봐. 됐거든. 그리고 저도 우스개 한마디 더 해볼게요. 그러면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거는 그 중이 초사 때문이다. 그러면 나만 왜 남침을 못해? 모르겠어요. 북한에도 중위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질문을 드리고 제가 곰곰 이제 앉아있었는데 나중에 그 연수 들어오신 분이 이제 저로 앞뒤 이렇게 그 못 들으시고 하는 말씀이 까칠한 아줌마? 북한의 까칠한 아줌마들 때문인가? 이러시는 거야. 그래서 아, 그 말 속에도 또 뼈가 있어. 10대도 까칠하지만 엄마들도 이제 슬슬 까칠해요. 이제 4학년 돼봐. 3학년하고 또 엄마들이 3학년하고 4학년이 또 달라. 4학년 되면 이제 슬슬 엄마들이 까칠하기 시작해줘서 10대하고 40대가 맞붙어 싸워.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? 40대가 이길까요? 엄마 오늘 강의 마지막은 사실은 이제 엄마들이 마음을 돌봐야 결국은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.